이 동영상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들로 구성된 로봇공학과 자동화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, 이크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어떤 로봇 연구자들은 로봇 수술에 쓰일 이 막대 기반 액추에이터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것에 주력합니다. 이 로봇소는 사람 근육의 구조와 수축 방식을 모방한 재봉실 기반 액추에이터에 의해 움직입니다. 메커니즘들을 결합하면 스스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이 외골격처럼 복잡한 기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비행체 또한 로봇입니다. 손으로 던져 이륙시킬 수 있는 이 태양 동력의 로봇은 장시간의 탐색 및 구조 임무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. 이 비행체는 새로운 기계 설계를 사용하여 불과 두 개의 모터로 추진력뿐만 아니라 롤, 피치, 요 세 방향의 회전까지 모두 제어합니다. 이 작은 쿼드로터들은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주위 환경과의 충돌에도 문제없습니다. 뱀 모양의 로봇도 있는데 그 움직임 또한 뱀과 흡사합니다. 이 시스템에서는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좁은 주차 공간에서의 주차와 출차를 로봇들이 담당합니다. 매우 작은 로봇들도 있습니다. 스스로 종이 접기 하듯 접히는 이 소형 로봇은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기장에 의해 시각적으로 유도되는 이 조그만 로봇은 물체들을 조작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는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카메라 영상을 정확하게 안정화합니다. 모바일 로봇은 미지의 지역에서 이동하기에 앞서 주변의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. 이 연구에서는 탑재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높이 맵을 구축합니다. 영상 처리를 통해 배경 및 다른 물체들로부터 이전에 모르던 물체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작되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자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. 계획은 로봇과 환경의 제약들을 모두 고려하는 움직임을 찾는 과정입니다. 예를 들면 태양 동력의 행성 탐사용 로버가 계속해서 양지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화된 동적 모델을 이용하여 매우 빠르게 움직임을 계획하되 거칠고 불완전한 지형에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로봇은 최적화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지형에서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궤적을 얻습니다.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물체를 잡는 로봇팔에서처럼 고차원 시스템의 움직임을 계획하는 건 역시 또 다른 난제입니다. 때로는 오히려 주위 환경을 이용하면 로봇이 더 간단한 방법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의자 접기 같은 복잡한 작업은 기호화된 불연속적 작업들과 연속적인 움직임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 두 가지 독립적인 작업들을 수행 중인 이 두 로봇들은 충돌을 즉석에서 직면 가능한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로봇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려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학습합니다. 우리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로봇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아는 최신의 경량 로봇들은 안전하게 사람들과 작업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이 로봇은 이전의 시범들로부터 사용자와의 공동 작업을 학습했고 이제는 사용자의 의도까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학습 기술이 적용된 이 수술 로봇은 외과 수술의 지루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는 모두가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입니다. 5월에 시애틀에서 열리는 이크라에 오시면 이 모든 내용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